주인공 누굴까요? 민주당 최광욱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등 여성 보좌관들이 있는 화상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광욱 의원 본인은 아니다, 나는 어렸을 적 그 추억에 소중했던 소꿉놀이 짤짜리를 하냐라고 물어본 것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짤짜리라고 안 하지 않았냐라는 게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중론이었습니다.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정지 6개월에 중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게 있었나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원 정지 6개월 되면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나요?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강욱 의원은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서 김호준 씨 등은 추억의 짤짤이를 아느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려서 이걸 모른다, 뭐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막 방송에서 떠들어댔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성 보좌진 등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 당내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죠.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최강욱 당원 자격 6개월 박탈 결론을 내립니다. 내일 비대위에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최종 확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 근데 지금 이건 6개월 당원 자격정지입니다. 6개월간 선거권, 비선거권, 당원 권한 박탈, 8월 전당대회에 투표 불과, 2년 뒤 총선 공천 때 중차대한 감점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앞서서 발언 들어보니까 최강욱 의원은 윤리심판원 해명 과정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요. 아직도 그럼 최강욱 의원은 짤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리심판원의 결론은 최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 이겁니까?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다는 거죠? 본인의 주장은 성희롱 의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회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농담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일관되게 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적인 언동, 성희롱이 맞는 거죠. 그런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고 앞으로는 공식 석상이나 여러 자리에서 언동을 조심하겠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마치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몰아가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준 것 같습니다.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 미비한 징계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공천 과정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천권에는 굉장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민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범죄 비위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고 계속해서 문제가 재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꼭 옹호하는 세력과 성범죄가 아니라고 비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적인 어떤 시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민주당이 왜 이러느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와 있거든요. 이제는 성적인 어떤 행위가 없더라도 말로도 이렇게 징계가 셀 수 있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선포했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공감합니다. 성범죄 발생하는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에 재직하시는 분들 그만한 이제 마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징계 그리고 퇴출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최강욱 의원 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이거 중징계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외관적으로 보면요, 당원 6개월 정지 그러면 당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선거 거기에 출마할 수도 없고요, 단지 또 본인이 또 투표할 수 없어요. 그럼 6개월만 지나면 별거 아닌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징계 종류에 중징계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이걸 중징계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최강원 의원에게 이 중징계 자체가 뼈아픈 이유가 다음 공천에서 이제 감점 요소라는 거예요. 공천은 굉장히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전쟁하다시피 하는데 여기서 감점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뭐 공천 받아도 당선이 되느냐가 또 문제가 있겠지만 공천을 못 받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이 과정에서 보면 뭐 자격정지 6개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징계위원들이 사실에 관해서 팩트에 대해서는 만장일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 부분에서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호 의원은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짤짤이로 얘기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단지 뭐 디귿이냐 지귿이냐 차이를 가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강호 의원이 지금 사실은 조국 전장과 관련된 허위 인턴 증명서로 재판을 받아서 예. 지금 집행유예 판결 받았잖아요.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최강 의원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에 처해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번 이 성희롱 발언 논란에서도 최 의원의 해명은 허위였다라는 게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과였고 문제가 됐던 인턴 증명서도 허위 인턴 증명서였다라는 거였고 총선 전에 유포했다라는 논란이 됐던 문건도 허위였다라는 혐의로 또 재판받고 있잖아요. 허위가 굉장히 많네요. 연루된 점이. 어제 당사를 나가온 최강욱 의원의 모습과 입장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님 충분히 소명하셨을까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선 부인하시는지 결과가 나왔나요? 저는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6개월 당원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중징계 결과가 나왔는데 철험의 동료 의원들 반응과 강성 지지층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최강욱 의원의 지지층들에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하라. 민주당 미쳤다. 철회 요구 진정서 내겠다. 윤리위원회 명단 공개하라. 민주당 답 없다. 민주당은 제정신이냐. 라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험의 김용민 동료 의원, 철험의 멤버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남일 말하듯 쓴소리 가장한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라. 평론가 모두를 일관하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글을 올렸죠. 최강욱 의원은 거짓과 은폐 2차 가해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 무거운 처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 철험에는 팬덤에 취해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지선을 참패로 이끌었다. 철험에는 해체해야 한다. 라고 철험 해체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정하 의원님. 글쎄요. 민주당은 징계 수위에 뭐 탈당 권유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 6개월 당원권 정지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징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것처럼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천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감점 요인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좀 전에 민주당 게시판 한번 봤잖아요. 강성 지지층들은 오히려 더 최강욱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금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중에 공천할 때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게 되고 그럼 감점 아무리 뭐 5% 10% 받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중징계라고 당원권 중지 6개월이 중징계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는 규정상만 이게 중징계지 사실은 실효적으로 국회의원인 최강욱 의원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징계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실제로는 중징계가 맞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 수위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는 맞고요. 만약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공천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사실상의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징계고 저는 윤리심판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전재수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